Q&A 자주 하는 질문. 첫 번째, 이상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불편함이 발생했다는 사례는 이상사례인가요? 에 대한 질문은 먼저 불편함에 대한 세부 내용이 필요하므로 궁금하신 내용은 1577-2488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성상, 크기, 섭취 및 포장 방법과 같은 제품의 품질 개선을 요청한 사례는 이상사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0대 남성이 건강기능식품을 개봉할 때 포장용지가 같이 떨어져 나온다며 포장기술 개선을 요청한 사례나 30대 여성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다 목에 걸렸다고 호소하며 제품을 작고 매끈하게 제조할 수 없는지 문의한 사례는 이상사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기대했던 효능 효과의 확인 불가에 대한 내용도 이상사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40대 여성이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효과가 없는 것을 신고한 사례나 60대 여성이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한 사례는 이상사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과다 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도 이상사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세 여아가 건강기능식품 뚜껑을 스스로 열어 과다 섭취하였고 이후 병원에 내원해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던 사례나 50대 남성이 일일 섭취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다 섭취했으나 이상 증상은 발생하지 않은 사례는 이상 사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자께서 이미 온라인으로 보고한 이상 사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 건강기능식품 이상 보고, 보고 및 내역 확인, 보고 내역 확인, 영업자 보고 내역 확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보고한 이상 사례를 수정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 1577-2488로 연락 주시거나 앞에서 설명드린 보고 내역 확인 페이지에서 의견란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미 보고한 이상 사례의 추적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즉 이전에 보고한 이상 사례와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수집됐거나 인과관계 자체 평가를 완료하신 경우에는 신규 이상사례 보고 방법과 동일하게 보고하신 후 상세 내역에 추가 정보 수집일과 기존 보고일을 같이 입력합니다. 이상사례 보고 방법에서 설명한 이상사례 발생자 정보나 이상사례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값을 입력하고 상세 내역에 임의값을 입력한 항목을 기입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사례를 경험한 한 명의 소비자가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모두에 신고한 경우에는 판매업체와 제조업체 각각 이상 사례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로 보고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서는 중복 보고된 사례를 단일 건으로 간주합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각 영업자가 보고한 이상 사례가 동일 건임이 확인된 경우에 동일 건으로 간주하므로 이상사례 신고자 또는 이상사례 발생자 정보, 제품 정보, 발생한 이상사례 정보를 자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영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